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책상을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진행들 하면서 2부보다는 3부에 좀더 힘을 좀 실으려고 해요. 그래서 2부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주제가 투자할 곳은 여기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김인만 소장님은 혼자 한 40분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얘기하시고 또는 1분만 얘기하고 건너뛰고 우리 좌측 최문서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저기 정소리 이사님까지 이야기들 본인들이 이제 그 PPT 보면서 발제 보면서 나는 다른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은 좀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문서 소장님부터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설명들 그 오를 것들 투자처 말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부동산 경제연구소 최문섭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서울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연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30년 동안 항상 저도 강남이다, 강북이다 이런 그 편을 많이 갈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시 신동기획에서 그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거의 그뭐 20세대 이상 3,000평 미만으로 이제 한 구역씩 정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데 그 이번에 이제 지난달 첫 번째로 그 강북 번동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 통과를 했는데 그 제가 보니까 1년 반 만에 그약 15,000평 되는 그 5개 구역이 정말 짧은 시간에 단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모로 반성도 하고 돌아보는데 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현장 답사했던 그 기록들을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울시에서 그 창동에다가 창동역이죠. 창동역에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을 시행했는데 그게 가장 큰그 뉴스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체적으로 강북에 어떤 좋은 이미지의 건물을 하나 그 등장시켜가지고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만든 최근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면서 서울 강북에도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을까? 늘 63빌딩 같은 그 여의도에만 있던 건물이 서울 창동역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길 들어가 보니까 면적은 한 20평 정도, 그한 66제곱미터인데 실제 전용 면적은 10평 정도였어요. 근데 그 10평 정도 규모가 약 800세대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800세대. 근데 건물은 그 63빌딩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강북이 우리가 잠실에는 100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63빌딩은 또 여의도에 있고 서울 강북에는 그 시드큐브라는 시드큐브죠. 시드큐브 창동이라는 엄청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그 번동의 그 모아타운이 확정된 데는 그 동네 주민들이 아주 솔선수범해서 뛰어들었는데요. 일단은 서울 강북 그러면은 건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타운이라는 게 아무리 그 소규모로 개발을 허용해줘도 이 집주인들끼리 잘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창동 개발을 보면서 모든 주민들이 야, 우리도 모이면 저렇게 가능할 것이다 하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직선 거리로 한 1km밖에 안 됩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서울 강남에 그 못지 않은 그런 건물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그 앞으로 서울 강북이 그 모아타운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대규모로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 하게 되면 당연히 발전을 할 거고요. 서울 강북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소규모 그 주택들이 빨리 그 개발하려면 힘들거든요. 재개발 한번 하자 그러면 뭐 장희동만 하더라도 거의 20년이 걸렸거든요. 제가 장희동에 알고 있는 분들이 가서 투자해서 이제 오픈돼서 결국은 그 건물을 헐고 이사 갈 때까지 20년 걸린 걸 보면서 뭐 다음번 재개발을 하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할까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번동 가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요. 어떤 큰 강물이 있고요. 근데 분당이나 한강물처럼 또 개발되지 않은 그런 옛날 도시에도 소규모 강물이 있으면 굉장히 그 희망이 다른 데보다는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번동 주변에는 그 개천이 분당 탄천 같은 개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의정부 가는 그 대로변이 있었죠. 그게 이제 도봉산로인데 그리고 주 옆에 이제 도봉산 역도 있고 창동역도 가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좋게 보면은 그 땅도 굉장히 그 무슨 사람처럼 팔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땅이 이치에 있는 여건이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잘 그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강북에 있는 그 건물 주인들은 보통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어떤 개발을 그 의식을 하면서도 개발을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대로변 큰 길만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건물을 빌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주인들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그 강북 쪽에는 건물 임대료도 잘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분위기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월세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그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큰 길에 있는 건물주들은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허용을 안 해주고 또 뒷골목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앞에 건물이 개발이 돼야 그 내 건물이 그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개발이 되니까 뭐 돈으로 한 사람은 앞에 있는 땅은 한 뭐 2억 간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1억도 하고 결국은 뒤에 있는 거는 뭐 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 있다 보니까 아, 이 모아타운 개발은 대로변에 있는 비싼 땅 주인들이 오케이 하면 뒤에 있는 분들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큰 건물 주인들이 허용을 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잘 보시면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그 강북의 번동 같은 경우는 샘플이 된 창동 그 개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주변에 대로변의 건물주들이 그 오래된 원주민 같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발했을 때 효과를 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례를 자기네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또 비슷한 곳이 그 석관동인데요. 석관동은 장희동 개발이 지금 그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파트 값도 이제 많이 예상 짓는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개발 호재가 서울 강북에서는 가장 큰 난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돌고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장희동과 석관동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제가 그 역 하나 두고서 그 대학교가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강북에서요. 일단 석관동과 장희동 주변에 뭐 경희대학교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 한국예술대학교, 뭐 강원대학교를 포함해서 일단 그 뭐 홍릉도 뭐 학교 큰 거 하나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고려대학교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서울 강북에서 어쩌면 대학교가 한 다섯 개 정도 몰려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땅인데 결국은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도시를 개발할 때 강을 끼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학교 같은 게 많이 둘러싸여 있으면 희망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 창동역에 있는 시드큐브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8월 달이 이제 공사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시작하는 거고 공사를 완공시키고 나서 요즘에 와서 입주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비어 있어서 아무나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눌려갖고 50층까지 땅 끝까지 올라가면 서울 강북을 다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벌자고 재개발을 투자하고 아니 투자처를 찾는데 평균적으로 서울 강북에는 아직까지 땅값이 엄청 쌉니다. 물론 비싼 데는 1억이 넘어가지만 싼 데는 3천만 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재개발에 도우면 모아타운은 한 땅을 한 6평이나 7평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오래된 거는 결국 땅값이 그 좀 싼 편이고요. 집이 최근에 지어진 집은 건물 공사비가 좀 들어가서 괜찮은데 좀 비싼 편인데 결국은 최근에 지어진 집들은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번동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거리가 멀고 또 역세권으로 투자를 봐야 되고요. 또 모아타운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은
확정된 그 상태에서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물건을 그 뭐 과감하게 파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소액 투자로다가 서울 강북에 있는 모아타운 부지는 앞으로 상당히 유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 모아타운이 뭐 한 그 수십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대학교가 몰려 있는 그 돌고 지역 역세권 주변에 석관동 주변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 인터넷으로 주소를 쭉 다시 검색해보고 주변 여건을 보니까 과거에는 청량리가 개발이 안 돼서 굉장히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청량리하고 외국어대니 그런 경희대 주변에 아파트가 개발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쭉 연장선으로 이래가지고 그 역세권 개발이 장희동 일대와 석관동 일대가 서울 강북의 새로운 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집중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제가 연구하고 답을 다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좀 더 세세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대학교가 5개가 있다는 것이 금방 옮겨갈 수 있는 대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그 대학교 부지들의 어떤 특성이나 또 녹지 공간이 굉장히 그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니면 모아타운이 시행되는 곳에는 반드시 녹지 공간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가 문제인데 주변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일단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우리가 골프장 뷰를 보는 것처럼 학교의 전경이 다 우리 거실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새롭게 발견하는 그 아파트 뷰고 그리고 결국은 뭐 번동이다, 쌍문동이다, 우이동 이런 그 서울 강북에 있는 동네 이름은 그 오래 되다 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어떤 대규모 아파트가 이번에는 뭐 현대에서 들어왔다, 다음에는 뭐 결국 네미안이 들어왔다는 그 아파트 브랜드 이름으로 동네가 다시 정리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 무슨 동은 촌스러워, 거기는 강북이래 강남이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대규모 재개발이 되면서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도 결국은 모아타운도 그 대규모 개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파트 이름만 남는 길로 되고 또 신주소에 무슨 도봉로 길이다 아니면 그 우이동 길 우이로라 이게 한 몇 개의 그 강북에 있는 도로 이름으로 아파트 이름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주소로 변할 것 같아서 평균적으로 지금 그 원주민들 그다음에 타운을 개발하는 땅주인들한테 돌아가는 그 분양가가 한 3.3 제곱미터당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분량을 지금 분양하는 가격이 한 2,500만 원 정도고요. 분양 받는 분들이. 그런데 결국은 그 한 30평 그 아파트를 계산해 보니까 현재 한 7억 정도 분양가, 6억 5천에서 7억 정도인데 현재 시세는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파트 중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는 곳이 서울 강북에 있는 그 가치가 현재로서는 바가지가 없고 현재는 물가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한 아파트가 2천만 원 선이라는 거는 그 거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가 시간이 나시면 각자 한번 그 창동역에 내리셔서 그 번동, 장희동, 석관동,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5개 대학교, 한국예술대학교, 경희대, 외국어대학교, 광운대 그 일대를 다시 한번 그 답사해 보시면 투자의 어떤 그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서울 강북도 그냥 그 소규모 개발을 계속 연결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그 아파트 가격의 중심이 그 기본이 되는 중심 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나, 싸게 그 분양받을 수 있나 이런 조건이 모아타운이라는 곳이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뉴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소장님 강북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뭐 요즘에 모아타운이 사업에 대한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아타운이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자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전문가가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보는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좀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공부도 좀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러면은 전문가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뭐 그 김만 소장님께서 예, 짧게 예, 주시죠. 예. 제가 시간 다 까먹어가지고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문서 소장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거든요. 서울은 개발이 끝난 도시입니다. 빈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빈 땅은 제가 볼 때는 여의도 그 파란 대붕 지붕집 밀어버리고 지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가겠죠. 세종으로 가긴 간다라고 하는데 세종으로 가더라도 아마 자기 땅 안 비워놓을 겁니다. 여의도 두고 세종으로 가지 절대 비켜주진 않기 때문에 여의도 그 용산공원하고요. 후기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남은 개발이 뭐가 있을까? 제가 앞서 강의할 때 이제 뭐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모아타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신통기획 하고 있거든요. 신통기획 서울시 홈페이지 신통기획 홈페이지 가면 구역들이 1차, 2차 지정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참고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가 안 나오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인데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재개발 한남뉴타운 같은데 비싸서 엄두도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신통기획 좀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설사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면 신통기획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역들을 그 외주줘서 전문기관들이 다 조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데 개발할 데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파트가 부담스럽다면 저는 신통기획 그 후보지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 발품 좀 파신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짧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1부 때 얘기 많이 주셨으니까 건너고 지금 김예림 변호사님 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이게 어디다 투자할까를 고민하시면 투자금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투자금을 많이 갖고 계시면 방금 말씀하신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뭐 한남동 재개발이라던가 강남 재건축 투자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재건축 같은 것 들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초과익 환수제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초기 재건축 단지라던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획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뭐 앞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 뭐 이런 곳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김인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진단 절차는 언제 이게 그 이루어지는 절차냐? 재건축의 아주 극 초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그때부터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 구역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10년에서 15년 걸려 새 아파트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성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초기 재건축 단지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정비 계획까지는 수립이 돼야 내가 이제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안전진단 막 통과한 단지들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고평가된 사례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분양가도 같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공사비 같은 것들이 너무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을 하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단지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수익성을 보실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보시면 되는데 대지 지분은 뭐 클수록 좋고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은데 소형 평형으로 또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수익성이 많이 안 좋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초기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주변 시세랑 좀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재건축 수익성 자체를 좀 어느 정도는 좀 가늠해보고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아타운이 사실 주민 동의율 30%만 있으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열 곳 중에 한 곳 될까 말까요?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 되려면은, 그래서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뭐 모아타운이다라고 하면은 사업성,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인지를 잘 보시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사실 여기는 이제 그 재건축처럼 아파트를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라나 뭐 원룸이나 뭐 이런 것들 거래하시는 건데 매물 분석을 상당히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매물별로도 투자 수익이 다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독 입주권 안 나오는 매물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신축이나 그 일반 분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몇 군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문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자 8월 달에, 그래서 레미안 라그란데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은 한 10억대 중반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면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여기 일반 분양가는 뭐 3천만 원대 초반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9억대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양을 받으시면은 당첨이 안 되니까 문제죠. 예,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그럼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렇게 가격적 메리트는 크게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호재들이 있으니까 오르기는 오르겠죠. 근데 이런 곳들은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 신축 단지 주변에,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한번 그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그럼 분양 받는 게 가장 유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단지 주변에 있는 곳 그 매수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이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금이 한 10억 중반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전세 끼고 뭐하고 하시면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소액 투자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석관동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 보면은 여기는 좋은 게 시범 단지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번동 같은 경우도 서울시 시범 단지거든요. 근데 석관동은 이제 SH 시범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으로 모아타운이 되고 있는 단지다라고 보셨을 때 아무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그 모아타운 관련돼 가지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뭐 열 곳 중에 한 곳 어렵다라고 이야기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예민 변호사가 뭐 정비업체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사업이 못 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도 뭐 저도 옆에서 보니까 간접적으로 많이 봐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모아타운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1호 사례가 나온 사례가 있다 보니까 신통기한 모아타운 막 본인들 혼자 가지고 부동산 가서 막 계약서 쓰고 막 울고 보고 찾아오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사고 파는 거하고는 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시면서 사실 뭐 임장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소 이사님께서 정리 주시면서 3부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역적인 거 뭐 두루뭉실하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좀 팁을 좀 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뭐 자, 아까 뭐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모아타운 같은 우후죽순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뭐 어디 뭐 지역 내 부동산 가면 다 모아타운이다 모아타운이다 하는데, 실제 좀 이거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뭐 아 내가 괜찮다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위치 좋죠. 딱 자양동 들어봐도 자양동 위치 좋은데, 근데 모아타운을 이미 했는데 지금 해제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아타운 다 지금 뭐 장밋빛 이야기만 하고 지금 모아타운이 뭐 좋다 뭐 이야기하는데, 해제된 이유가 이게 뭐 속도가 안 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단독 소유, 아까 뭐 위치 좋은 뭐 단독 소유나 대로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반대편 던지는 거예요. 왜? 굳이 모아타운 안 해도 우리끼리 해도 잘 되니까.
그러면 기존에 뭐 신축이나 그런 갖고 있는 분들은 찬성파니까 이게 지금 마찰이 뭐 시위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모아타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뭐 냉철하게 좀 봐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진짜 뭐 권리 분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제가 뭐 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서울에 뭐 우리가 도봉도 있죠, 강서도 있죠, 어디 뭐 저기 우리 천호동 있는 지역도 있죠, 뭐 지금 뭐 다양하게 신림도시, 봉천도 다 모아타운 이야기 하는데 실제 재건축이 하는 지역들이 있죠. 재건축이 하는 지역에 인근 지역을 눈여보시는 것도 괜찮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석관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제가 석관동이라는 그림만 갔을 때는 저는 뭐 모아타운이 뭐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바로 도로 바로 건너편에 장이 뉴타운이 지금 성공적으로 어쨌든 해내고 있죠. 그러면 그 인근 지역도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모아타운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 뭐 그래서 목동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7단지는 아직 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목동 재건축의 인근 지역의 목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모아타운이나 펜스 쳐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현장 직접 안 가보신 분들 대다수 분들이 하겠지만 실제 현장 가보시고 동네에 뭐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 실제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면 성공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인근에도 아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 뭐 단독주택이나 반대하셨던 분들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네. 우리도 가능하겠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현장을 뭐 진짜 뭐 정말 뭐 권리 분석 다 하시고 지분이 어떻고 여기에 뭐 세대원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정보가 부족하시다 하면 그냥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권리 산정일 기준을 놓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뭐 신축이나 그런 것들 모아타운인데 실제 권리 산정 모아타운 선정했는데 권리 산정일 뭐 착공일 기준을 넘겨가지고 실제 그런 것들을 분양을 받으셔서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제가 뭐 워낙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모아타운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어쨌든 새로운 롤모델 신통과 모아타운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끌어 나가는 신사업이긴 하지만 뭐 자양사동처럼 해제되는 수순도 있기 때문에 만약 자양사동 같은 점 해제됐다고 하면 신축으로 분양받으신 분들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기대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왕 만약에 내가 한다 하면 이미 결과물이 나온 재건축이나 또는 모아타운이 이제 시작한 결과물이 안 나왔더라도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나왔던 지역 인근에 노후화된 지역을 눈여겨보신 것도 괜찮다. 좀 이렇게 시간상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첨언하실 분 네. 그 방금 모아타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그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철회 후보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그 철회된 사례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첫 철회 후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주민 동의만 받으면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양사동 투자를 모아타운 바라보고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철회돼버리면 개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아예 안 가는 곳들도 있지만 아까 목동 재건축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동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도 낮고 대지 지분도 크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곳은 맞아요. 네,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 문제는 돈이죠. 투자금이 뭐 아무리 작은 거 사셔도 10억대 후반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갭투자도 안 돼요. 근데 이 주변에도 모아타운 후보지라던가 뭐 이제 다른 개발 후보지들이 좀 있는데 목동 4동 쪽에 목사동 쪽에 보면은 모아타운 후보지도 있고 또 이제 그 비슷해 보이는데 도심 공공주택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지별로 다르면 뭐가 문제냐? 사업의 그 형태가 다르면 이게 입주권을 받는 요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 빌라 매수하시거나 할 때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쪼개진 건지 이후에 쪼개진 건지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단독 입주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심 공공 주택 특별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금 청산 기준이 정해져 있고
아주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현금 청산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투자하실 때랑은 또 난이도가 달라진 거죠. 지금 개발 사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인센티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주권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뭐 아무리 상승기라고는 해도 옛날처럼 그냥 사놓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집값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이 정보가 방대해진 만큼 잘못된 그 정보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 PB센터 같은 데들 보면 뭐 그분들이 자산이 없으신 게 아닌데도 곁에 두는 것들이 그런 뭐 유의미한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 3부 때 질의응답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다 하면은 이따 질문도 주시고요. 몇 개 지금 질문들을 추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질문 받고 3부에서 질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